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짬뽕탕. 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는 가리비, 전복, 웅피, 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로 뭐 넣을까 생각하다가 중국 당면 사리 넣었어요. 그리고 총각김치, 그리고 배추김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전복. 실하죠? 대박. 와우, 최고. 응?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갈비. 옹피 조리 소리 나면 죄송해요. 아, 시끄러워. 돼지고기 넣었어요. 여기 새우가루를 넣었더니, 와, 진짜 맛있다. 와. 국물. 아, 시원해. 아, 최고예요.
맛있다. 자꾸 제가 하고 나서 맛있다 그러는데, 저도 맛있다 하는 레시피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국물 진짜 맛있던데. 예전에 대명원 갔을 때 새우가루 사왔거든요. 완전 신의 한 수인데. 이빨이랑 좀 다 됐어요. 그거 내장 익힌 다음에 미끄러지네요. 가마. 아, 맛있다.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 와, 대박이다. 가리비. 어우, 달다. 가리가 잘안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긁으면 떨어져요. 와, 대박. 아, 맛있어.
아, 진짜 있다. 아, 깨우네. 그럼 요 국물은 제가 다른 곳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돼지고기 듬뿍 넣고 돼지고기 찌개 만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국물이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거 돼지고기 넣고 찌개 끓이면 최고일 것 같아요. 감자 넣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있는 식사하세요. 안녕! 우즈, 사랑해요. 즐거운 토요일.